이제 그림자 송곳니로 가죠. 그래서 킹만 하다고 봅니다. 가라. 큰일났는데 아슬아슬한데. 아, 이거 다시 열어야 돼? 혼자서 안 되겠네요. 아, 기권하겠습니다. 자, 와우 이어서 가야죠. 계속 쭉쭉 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어. 아 씨발. 어 야야 얘도 가져가고. 걔도 가져가고 먹고. 아씨. 못 이기겠다. 빠바밤 빠바밤 빰빰 빠바밤. 어여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와 다 전멸당했네. 저 뭐야 뒷다 크다. 가까이 가면 나 때리겠지? 근데 저 새끼 왜 올라오죠? 나 일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가자. 먼저 간다 내가. 덩치 커서 보고 나 해코지 할 것 같은데? 산거 녀석. 예이 레벨업. 서큐버스 먼저 투명화 배워주고. 서큐버스 하급 투명화. 최대 5분 동안 서큐버스는 하급 투명화 효과를 사용해서 비전투시에만 뭐 투명화가 된다 이런 거네요. 희생은 뭐 당연히 그냥 희생 올라가는 거겠고. 얼룩진 피가 새로운 주문이 생겼네. 이거 봐야겠다 어떤 주문일지. 너도 드디어 스킬이 생겼구만. 솔직히 지금까지 좀 약했어 많이. 와 너 저항력 계속 올라가는구나. 64네요? 1레벨당 2씩 올라가나 봅니다. 오 좋네요. 나는 전혀 안 올라가고 있는데 10인데 아, 너라도 세져야지. 얼룩진 피 1분 동안 지옥사냥개의 피를 오염시킵니다. 지옥사냥개가 근접 공격을 받으면 공격자는 10초 동안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약해진다는 거네요. 공포 공포 2 무력화의 저주. 무력화의 저주가 드디어 올라갔네요. 50% 정도 상승했네 효과가. 저주를 걸어 5분 동안 대상의 화염 및 냉기에 대한 저항력을 45% 감소시키고 화염과 냉기 피해에 대해 6%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나는 어둠 피해를 사용하는데 화염 피해가 나왔습니다. 연먹을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한데. 자 암흑의 수호. 오 버프가 있네요. 실드가 있네. 실드가. 다음은 생명석 창조. 생명 집중. 그 다음 주문석 창조. 어둠의 연소. 어, 별로 배운 건 없네요. 부르비가 다음에 생기는구나. 외쳐! 번갈아 가실 분 있나요? 아 나 경험치 너무 못 모았는데 시간 너무 늦어서 방종해야겠다. 아 여러분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달라론에 가게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던갈아 던전 퀘스트를 깨고 싶은데 유저가 너무 없어서 외치길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평범하게 일반 몬스터는 잡아야겠네요. 어 던전을 한 번을 못 깨보네. 아 와우 이어서 가야죠. 아싸 레벨업. 그렇지 레벨업. 너무 긴 시간이었어. 아 그럼 악마 주문 가장 중요하지. 마나 흡수. 오 부패 4. 오 부패가 강해졌네. 중국 생명석 창조. 브레이비 생명석이 좋네. 잠깐만 돈 없어? 오골드 갖고 오지 않았나?
뭐 불타는 고통 그리고 불의 비 이렇게 있네요. 뭐 불의 비 정도네. 불타는 고통은 잘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점점 레벨업하기 힘들어져서 하루에 2개 올리는 것도 힘드네요. 아, 자, 와우 이어서 갑니다. 어제 방종하고 새벽에 켜서 열심히 레벨업해서 1업 더 했습니다. 레벨 하나 올리는데 막 5시간씩 걸리네요. 미치겠습니다. 경치가 몇이 필요한 거죠? 67,000. 끔찍하네요. 6레벨! 드디어 36레벨을 찍었습니다. 이거 1레벨 파는데 하루 걸리네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주문 잠금. 댕댕이가 새로운 스킬을 갖게 됐네요. 적을 3초간 침묵시킵니다. 시전 중이었으면 주문을 차단하고 6초 동안 같은 계열의 주문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좋네요. 법사면은 화염구를 이제 차단해버리고 화염구 6초 동안 못 쓰게 만드는 거. 사실상 뭐 3초도 침묵이고. 너무 좋은데? 이거 뭐 어둠의 화살 한번 쓰고도 남을 정도의 시간을 침묵해버리네. 너무 좋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뭐 배워. 돈 되게 많이 먹네. 약맞게 생명력 전환, 집중. 새로운 게 생기네요. 주문석 창조, 화염석 창조는 있었던 건데 2레벨로 강화가 되는군요. 너무 비싼데 근데? 주문석 창조는 모든 마법을 제거하고 마법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만들어주며 주문 치명타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 치명타가 이제 파괴 쪽이기 때문에 치명타 보정이 있는데 정말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어둠의 화살 너무 좋아.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진짜. 어딨어? 6레벨. 데미지가 50% 가까이 올라갔네요. 너무 좋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건 뭐 됐고, 야, 그거 주문석에 한번 줘봐. 이건 이제 파괴마법사를 위한 건가? 마법피 흡수 저거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평타 기반. 어떻게 쓰는 거니? 아, 저거 대신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대신 들어갔네? 모든 효과를 제거하고 1분 동안 400의 마법피를 흡수합니다. 주문이 극대화 효과를 낼 확률이 1% 증가합니다. 1%여도 뭐 증가한다는 게 크지? 아, 뭐야. 어차피 다 똑같이 1%밖에 증가 안 시켜주네? 최상급도 1%네. 그냥 1% 증가해주는 거네.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사용하면 없어지네? 그렇군요. 재밌는 스킬이네요. 아, 이제 다음엔 어둠의 화살로 드디어 던전에 복수를 하러 갈수 있겠네요.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노가다에서 레벨업이나 해야겠네요. 자, 와우!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녹화 끊은 이후로 열심히 노가다에서 이렇게 37레벨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 던전을 갈까 합니다. 던전 이후로도 지금 저의 퀘스트가 던가록 있지, 스트로민장 있지, 여기다 이제 또 오우거들 잡는 것도 있거든요. 싸움꾼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저번에 못 깼던 던전을 클리어하고 지금 레벨이 퀘스트 받았을 때보다 20이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깰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클리어를 하고 뭐 다른 정의 몹들도 잡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야, 얼마 만이야? 그림자 송곳니 성체 또 왔습니다. 아휴, 레벨 19짜리를 잡게 생겼네 이거. 가라. 킹만 하지? 믿는다. 얘네가 이제
그렇지, 역으로 좋고, 좋고, 좋고. 100부턴가? 와, 진짜 안 단다. 야, 든든한데? 깨겠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든든인데? 와, 진짜 안 단다. 어찌됐건, 마의 구간, 4대1 구간, 4대2 구간. 크라크나크의 든든함으로 벗어냈고, 문 열어주시고. 아, 진짜 오늘 보겠는데. 열어주세요. 그렇지. 야, 단검 숙련도 올라가는 것 봐. 야, 새로 주운 단검이 밥값을 조금 하는군요. 또? 와, 너 완전 세구나. 뭐, 다 잡겠는데, 금방. 의외로. 딱 봤을 때 너무 막막하다 싶은 양이었는데. 막상 잡기 시작하니까 별거 없네? 그래서 혼내줘. 킥만 하고. 책을 구해달라는 책을 어디서 구해. 뭐야, 쟤네 뭐야? 와, 법사 킬러네. 오, 좋고, 좋고. 아니, 웃기지 마, 이 새끼, 뭐야? 와. 37레벨을 하는데 졌어. 두 마리한테. 와, 이거는 진짜 선 넘네. 아, 세 명이라고? 와. 빨리 뛰어가, 젠 되기 전에. 와, 진짜 세다. 와. 계속 힐하는 놈이 하나 있으니까 너무 세네. 힐 저렇게 좋구나. 미친놈 존나 세네 진짜. 혼자서 이 정도로 비빈다고? 됐다. 어, 더럽게 세. 뭔가 나왔어. 정신력 증가. 방패 나왔다. 파랑색 방패 나왔네요. 어우, 이런 거 주는구나. 와. 근데 대체 얼마나 남은 거지? 거의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먼데, 지금? 지금 맵을 거의 진짜
엄청나게 달 돌고. 어, 나 음식 먹지 않았나? 음식 어디 갔지? 보내줘. 아, 잘 가고. 버섯. 무슨 박쥐가 있냐? 심지어 박쥐가 겁나 쎄. 너무 열받게. 박쥐가 뭐가 이렇게 쎄? 다음은 또 어딘데? 다음은 이쪽 벽을 넘어서. 어, 여기도 이상한 놈 있네. 이게 다 뭐야?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어? 와, 끝을 볼 수가 없을 정도네? 뭐야, 왜 셋이야? 아, 너는 솔직히 잘 다할 거리가 아니었잖아. 미친 게임아. 어, 죽였는데? 와, 너무 센데? 왜 이렇게 세지? 왜, 왜 이래? 커졌어. 참, 지냐? 지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그만 커져. 뭐야, 얘왜 이래? 콩나물이야. 앵간히 해, 진짜. 그만 커져라. 150씨. 미친놈, 이거. 아, 그만 커져. 뭐, 어디까지 커져? 아, 쪼그라들었고. 뭐죠, 이건? 와, 양손지팡이야? 정신력 12에 체력 5. 와, 초반에 먹었으면 좋았겠다. 지금은 쓰레기죠. 와, 진짜 잘 준다. 정예 중에서도 정예가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18레벨짜리 정예가 37레벨짜리 몬스터보다 훨씬 세던데. 장귤령. 장귤면 성불 해라, 인간아. 아, 친구 데려오지 마. 아, 친구 그만 데려와. 망했다. 또 죽겠는데 이러다? 아, 미쳤어 진짜. 얘네 끝까지 따라오니까 도망도 못 가는데. 아. 영혼석을 좀 캐워야 될것 같다. 영혼석이 너무 없다. 영혼석 없으면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그 순간이동을 만들고 날아가서 영혼석을 캐운 다음에 순간이동으로 돌아와서 다시 던전으로 들어가서 젠이 안돼 있으면은 진행이 될 텐데. 너무 끔찍한데? 아, 다 모았다. 빨리 가자. 안돼 있어, 쟤안돼 있어. 대박. 깼다, 이거.
와, 이거 셋을 어떻게 잡지? 그렇지. 아이고, 너무너무 싫고. 아, 이제 진짜 슬슬 마무리해줘. 아, 왜 이렇게 무슨 던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난갈 거야. 저기는 두 마리만 있네. 아, 저 정도면 솔직히 할만하지. 잘 가고. 와. 대체 뭐 하는 맵이야? 왜 이렇게 넓어? 와, 뭐야, 왜 이렇게 넓어? 뭔데? 어떻게 안 걸렸냐? 여기야? 파멸의 모시기 잡는 거야. 일단 여기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있는데, 뒤가? 와, 어떻게 저걸 다 잡냐? 씨발 너무하잖아 이거는. 다시는 던전에 오지 않겠네. 파티를 짜지 않는 한 다시는 던전 문턱을 밟지 않겠어. 이거 모자라겠는데 영원의 조각? 잘 재수 없으면은. 와. 아, 큰일 나. 저거 세 마리 있는 데잖아. 어떻게 돌파해 저기를? 아, 어떻게 돌파해 저기를? 와. 씨발. 못 깨잖아 그냥. 아니 어떻게 깨 저거 세 마리 네 마리씩 있는 걸.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지금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얘까지 오니까 셋다 오니까 안 되고, 내가 일로 가서 얘가 뒤를 돌아서 살짝 가면 얘가 반응 안 할까 과연? 일단은 영원석 소환해서 솔직히 여기서 죽어도 영원석으로 부활하면은 쟤는 안 싸워도 되는 거 아니야? 6분 남았네 근데. 4, 3, 2, 1. 작전 개시다. 날먹 작전 미션 개시. 잠깐만. 되냐? 와, 이게 맞다, 이러면은. 야, 되게 운 좋게 둘만 찝혔네. 야, 이거는 이게 맞네, 그러면은. 와, 진짜, 진짜 보스 남았다. 와, 너무 길었다, 진짜. 저 녀석을 잡고 와우를 삭제하고 싶어. 야, 진짜, 너무 끔찍하다. 그렇지 않냐, 든든아? 저 어떻게 잡냐, 근데?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혼자 있는 거겠죠? 재수없게? 봐봐. 아니야. 뭐 얼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꺼져. 이 면역이다. 공포 면역이다. 아, 큰일 났다.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너무 무서워.
일단 데미지는 반감이 전혀 안 되네요. 덩치 더럽게 크네요, 진짜. 와우. 어, 데미지 세다. 혹시 모르니까 든든히 체력을 좀 아껴둬야겠네. 뭔가 튀어나오면은 든든히가 어찌 보면 돼야 되니까. 네?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는거야? 나 간다? 뭐하는지 모르고 난 간다? 제 머리카락 뜯어오는게 혹시 임무냐? 제 머리카락인가 봅니다. 우루의 책도 제가 줄것 같나 모르겠네요. 와, 이걸 이제 받는 거야? 이거 이제 낄 자리도 없는 친구들 정모 왔다야. 뭐냐? 뭐야 이게? 야, 킥만 하지? 믿고 있어 나는. 나의 마력을 믿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뭐가 잔뜩 나왔습니다. 뭐죠 저게? 됐고요. 26레벨이었죠? 이거는 그냥 방심하지 않고 바로 먹고 가겠습니다. 나크도 빨리 채워! 영혼석이 있으니까 나 공포가 통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야, 이렇게 큰 걸 잡았어. 어, 없어. 문 열렸어, 그냥. 마음만 쓰고 도망갔나봐. 근데 나 퀘스트 그 우루의 책은 어딨는 거지? 찾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온 건데. 아, 뭐야, 아직도 있어? 맵이? 이러지 마요. 아, 아래에서 보인다. 아, 대체 얼마나 높은 거야? 일단 두 마리 있고, 난도스, 검은 늑대, 굶주린 늑대, 늑대 훈령. 여기는 못 이긴다. 저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여기에 책이 없으면은 곤란한데. 여기 있다. 아, 이거구나. 와,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를. 와, 드디어 우루의 책 깼다. 진짜 미쳤다. 와. 아, 세상에. 뭐가 나오려고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걸까?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응? 어, 그거 아닌데? 개같은 게임아?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일단 하나 죽여. 해맞다. 와, 이거 어떡하지? 최소한 둘은 잡아야지 다음이라도 비벼질 텐데.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이러면 얼마 남는 거지? 좋다 간다 진짜. 이건 이겨야 된다. 둘인데. 아 솔직히 이겼지. 둘인데 어그로만 잘 가려면 이겼지. 뭐가 뒤에서 튀어나오지 않나 나는. 얘는 왜 반응이 없냐 근데? 됐고. 뭐하냐? 어이씨 저 새끼 게임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 봐. 와 가자. 그동안 힘들었고 저기다가 어그로 주고 공격력 감소 걸고. 뭐야 반응 안해 훌륭. 난 너무 좋지 그러면.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뭐야 웃기지마. 이게 무슨 늑대왕이야 졸렬왕이지. 아 지금 웃기지 마세요 진짜. 아 웃기지마. 아 진짜. 아 저런 게 어딨어. 아, 다 젠됐어. 아, 다 젠됐어. 이씨, 아, 던전 정해. 아, 제 정해까진 몰라. 던전 절대 혼자 오지 않겠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절대 혼자 안 오겠습니다. 아,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여기 24대 왔었거든요? 근데 37을 찍고도. 야 이건 안되겠다. 이건 어둠의 화살을 한 번 더 찍지 않느라는. 지금 7레벨 어둠의 화살을 찍지 않느라는 안 될 것 같네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40레벨을 찍어서 지옥말을 한번 봐야겠네요. 진짜 며칠 동안 한 게 없네 레벨업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뿅!